N RF 24의 L01이라는 무선 통신 모듈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듈 한 개가 아두이노 한 개에 연결이 되고, 아두이노 개수만큼 이 모듈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상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것입니다. 보통 뭔가 아두이노에 연결할 때 빵판에다가 꽂아서 쓰잖아요? 자, 빵판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꽂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꽂아 쓰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왜냐면 이 8개의 핀이 2 곱하기 4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핀이 다 뭔가 역할을 하는 핀입니다. 그러면 빵판에 가로 방향으로 놔도 쇼트가 나고, 이렇게 놔도 쇼트가 나기 때문에 빵판에는 꽂아서 쓸수 없고요. 점퍼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할 때는요.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 모듈을 여기 뭔가 이게 저 지그재그로 된 무늬 있죠? 핫도그에 케첩 바른 것 같은 무늬 있는 쪽을 이쪽으로 두고, 핀이 바닥을 향하게 하는 방향으로 뒀을 때 8개의 핀이 이렇게 딱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핀을 순서대로 아두이노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쪽 핀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 순서대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 이쪽 핀. 이 핀이 전원을 입력하는 핀인데요. 이 RF 모듈은 무조건 3.3V에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깜빡하고 5V, 아두이노의 5V 핀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나중에 작동이 안 되게 될 여지가 많으니까 반드시 3.3V라고 된데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마주 보는 이쪽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 3.3V 아래의 핀에는 그칩 셀렉트 핀을 연결을 하는데요. SS 핀. 일단은 기호로 표시해 놓고 조금 이따가 어디 연결해야 될지는 다른 얘기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핀이 칩 셀렉트 옆에 핀이니까 MOSI 핀이네요. MOSI 핀. 자, 그 다음 그라운드 아래에 있는 핀이 CE라는 핀인데요. 얘는 뭔 역할을 하는 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CE라는 핀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SCK라는 핀 있고,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미소 핀이 있습니다. MISO. MOSI 핀은 아두이노 보드에 11번 핀에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이 지점이 11번 핀에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 SCK 핀은 13번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미소 핀은 12번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 칩 셀렉트 핀하고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SS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RF 그 샘플 코드에서는 CN 핀이던가? CEN 핀이던가 아마 그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얘두 개는 구분을 지어서 그냥 연결을 한 다음에 소스 코드에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녹한다의 예제에서는 이칩 셀렉트 핀을 10번에 연결을 할 거고요. CE 핀을 9번에 연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CE 핀 9번, 그 다음에 SCK 미소 핀. 자, 이렇게 딱 꽂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됐죠? 두 개의 모듈이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하는 화면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NRF24L01이라고 딱 검색을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딱 RF24라고 적혀 있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인스톨드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쪽에 설치라는 버튼이 여기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설치 딱 누르면 바로 설치가 끝이 나니까요.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예제 가보시면 RF24라는 이그젬플이 하나 생겨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서 Getting Started. 이 예제를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이제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데요. 이게 트랜시버고 이게 리시버인 상태인데요. 리시버의 컴퓨터 쪽에 패킷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쪽 선을 꽂고 이 녀석은 그냥 그 전원만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녹한다라고 하는 텍스트가 날라오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저 방금 순간 안 되는 줄 알고 잘 안 되네요 라고 할라 했는데 잘 되네요. 자, 트랜시버 쪽에서 보낸 녹한다라는 텍스트가 지금 여기 텍스트가 뜨는 거는 그 리시버 쪽 시리얼 모니터 창입니다. 트랜시버에서 보는 게 리시버에 도달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다, 그죠?